그래서 현실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단 한 명도. 근데 누가 과치했어요? 왜냐하면 이래. 상상력이 높은 사람은 비판력이 낮고, 비판력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일관치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엄마, 이기적 교를 가르치죠. 그죠? 엄마는 애 공부에 축적사자 희생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애는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 점수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지 효도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새 뭐 효도 뭐 별로 안 한다니까.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겠고, 이기적인 교죠. 문제가 뭐냐면 사출이 넣자면 배가 아프다. 근데 저는 이게 옛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피사 점수 있잖아. 2015년 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15살 아이들, 네 번째로, 이 세상이 네 번째로 뭐, 나는 내 친구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다에 가장 strongly disagree. 가장, 아니, 나는 절대로 안 즐겁다. 우리나라가 네 번째. 그럼 첫 번째 누가? 러시아. 두 번째는 체크 리퍼블릭. 셋째는 슬로바키아 리퍼블릭.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공산국가예요. 그죠? 공산국가에 똑같이 먹어야 돼. 근데 하나가 더 성공해서 그 사람 더 많이 먹으면 내가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산국가 망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애들이. 그러니까 있는 나라는 망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슬프죠. 그죠? 그래서 뭐 협력을 해서 백지땀도 맞으면 낫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이죠. 엄마들이, 엄마가.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교수님 왜 아빠도 들어봐요. 아빠도 많은데 왜 엄마만 자꾸 얘기했냐. 근데 내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잖아. 3일 동안 이런 창의를 하나 먹은 거 보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빠는 결국 이거야. 뭐? 이게 현실가들 중에 아빠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딱 결론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면 돼, 아빠는. 첫째, 죽든지. 둘째, 아니면 애하고 친구가 되든지. 왜냐하면 아빠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집에 있으면은 절대로 창의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룰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죽어. 우리나라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아빠들 죽어주세요. 그런데 그냥 협력, 그런데 이제 같은 궁금이 있고 다른 관점이 있는 애들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게 미국의 창의적 위기에 저 2010년대에 제가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어떻게 왜 창의적 위기가 왔냐면은 아까 왜 우리가 동양애들 시험 들다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이러다면 동양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네. 이래가지고, 그때 2000년부터 이제 막 시험 잘 치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위기가 왔는데, 이게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막 초대를 받죠. 강의를 하죠. 그죠? 강의를 하는데, 50분에 얼마 받죠? 600만원 받지. 그리고 그만큼 예산이 없다 하면 안 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돈 이야기 안 하고 내 불러. 오늘 얼마 주지? 이게 논술고사에도 나왔어요. 2014년 딱 문제 한 문제인데 이게 2014년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 나왔는데 하필 우리 아들이 이걸 봤는데 이 문제를 봤는데 This is my mom. 이거 우리 엄마 거라고. 우리 엄마 이게 뭐냐면 이거 윌리엄 메리 대학의 김병희 교수가 미국의 창의적 위기를 발견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더 미국을 말해 미국을 더 혁신 많이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 이거였거든. 그럼 우리 아들이 잘 봐야 되잖아. 근데 시험 별로 못 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이더베이스바이 잠깐만 해결책으로 이 책을 냈죠. 미국에서 히트 쳤죠. 2016년에 냈죠. 그 다음 이게 또 나왔죠. 저 한국에서 지금 뭐 4월 5일에 나왔죠. 그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다. 됐어. 근데 2015년에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수익금을 제가 맞죠? 내 시골에 골짜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내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뭐 애를 뭐 이거 둘 다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인데 하나는 문제 사과나무죠. 이제 조그만한 게 열렸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를 철사로 꽁꽁 묶어서 어릴 때부터 더 못 자라게. 그리고 또 다른 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협력을 해야 타가수분 하거든, 타가수분. 혼자 있으면 자가수분밖에 못
자라고 자라지 리사는 봐요. 그런데 이제 어 그거를 딱 문제 만들어서 엄마 치마 보게 딱 싸놓는다 이 말이야. 그게 누가 잘못이야? 엄마. 문제를 키울까요? 아니면 사과나무를 키울까? 그죠? 그런데 사과나무를 진짜 사과나무 키워야 돼. 첫 번째 뭐 있지 아까?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뭐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장 잘하니. 두 번째가 뭐지? 상상력 뭐지? 점수를 넘어서 뭐 새로운 생각하는 건데 그러려면 T여야 되고 내가 좀 T죠 오늘. 네, 근데 평소에 비해서는 오늘 수상 거예요. 1분 안에 네 알았어요. 근데 이제 T여야 되고 근데 T는데 뭘 위해서 T여야 돼? 큰 꿈을 위해서 T여라 이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문성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하고 너 저러고 이렇게 협력해야 돼. 이렇게 협력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읽어요. 시작. 퀘션은 질문이나 의제기 할이 의제기 할거 있는 사람은 저한테 저 밴드에 가입하면 돼요. 이게 내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이거 진짜 내 전화번호야. 근데 소속하고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면 퀘션도 그러니까 의제기도 할수 있고 질문도 할수 있고 또뭐 이렇게 우리 미래 교육 혁신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나라 애들을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시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그잼 헬 입시지옥 시험지옥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을 거기 시험지옥에서 건져내는 거 구해내는 게 제 저는 죽을 목숨을 바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리 교수님께서 오늘 지금 창의력, 상상력에 대해서 독서를 특히 더 강조하셨고요. Repair the world. 큰 꿈을 갖도록 아이들을 이끌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재학교에 영재가 없더라 이건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분이 결국 우리는 점심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지금 점심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Dr. Brett Kramer. He's the Director of Education New Nordic School. The topic we'll present is New Nordic School as a New School and Education.